선생님이 이제 하반기에 또 좋은 띠 세 개를 뽑아주셨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또 이제 하반기에 좋은 띠가 있다면은 또 나쁜 띠가 있겠죠. 네. 또 나쁜 그렇지. 띠, 네, 좀 안 좋은, 좀 조심해야 되는 띠, 또 이번에도 세 띠만 또 함축적으로 좀 뽑아주시면은. 아. 닭띠. 닭띠. 말띠. 말띠. 양띠. 양띠. 그거를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련님께서 그러시네요. 우선 이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보다 전체적으로 기운으로 봤을 때는요, 하반기 때는 닭띠나 말띠나 양띠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난 지금 실령님이 감옥에서 네. 아 그렇죠 그런 거야 저 미친놈 그러지 마세요 구독자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왜냐하면 닭띠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삼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띠하고 양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쥐와 말은요 상충살이 들었어요. 충살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쥐띠에 말띠는 충이 부딪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충돌이 일어난다. 또한 쥐띠하고 양띠는 또 원진사를 갖고 있어요. 쥐띠의 하반기에는 그래도 말띠하고 양띠는 끝까지 안 좋게 가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양띠하고 말띠는 경자는 상반기부터 쭉 안 좋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삼재 아닌 삼재라고 하는 게 많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닭띠 같은 경우는 삼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올 하반기 때가 아니면 이동도 금물. 문서를 새롭게 잡는 것도 금물. 그러면 이 문서라 그럽나 그러면 집도 될 수가 있고 땅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장도 안 돼요. 새롭게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집안으로 새롭게 뭔가 계약을 해서 뭐 전자제품 같은 것도 하물며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도 다 새롭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걸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온기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충살이 붙거나 하게 되면 충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안 좋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경자한 연이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바꾸는 것 자체를 금물하셔야 되는 해운년이에요. 근데 하반기 때도 그걸 끌고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왜 또 새로운 또 물건을 드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동토부정이라고 하는데 동법 맞는다는 표현을 써요. 무속인들 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근데 새로운 물건이나 남이 쓰던 물건을 집안으로 잘못 들였을 때는 가뜩이나 그거에 대한 부정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올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큰일이 닥쳐서 좀 안 좋게 발생될 수 있는 우환이 따를 수가 있는데 하반기 때 자체가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띠 세 개가 자체적으로 너무 기운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안 좋은 것까지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좀 기다리는 게 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차라리 내년으로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안으로 새롭게 물건을 들이는 것도 안 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땅을 내놓고 집을 내놨다 그러면 하반기 팔리겠다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 그래서 또 닭띠하고 말띠하고 양띠가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년월 일이 태어나 생년월일이 있지 않으면 그거를 다 토대로 이제 사주를 푼다 그러면 다를 수는 있지만 띠 쪽으로 봤을 때는 운때가 그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한 닭띠 같은 경우에는 건강으로 조금 많이 신호가 오실 것 같아요. 닭띠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없는 병도 좀 생기고 또한 가지고 있던 질병이 좀 재발 아니면 과하게 좀 더 증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조금 따지고 몸에 가든 거 안에서는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또 말띠나 양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반기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상태를 그냥 조심히 끌고 가는 게 욕심 없이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때는 그래서 그 띠 세 개를 제가 안 좋게 하반기 때 흘러가는 운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세 띠 분들은 그래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게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이런 표현이 아 근데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어떻게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대신 과한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를 또 그렇다고 해서 이동을 하지 말라, 여행도 가지 마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조심은 해서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때 먼저 어차피 이동이나 뭐 근무를 하니까 해외나 이런 거 어차피 지금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라는 소리 하기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때 세 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심사숙고하시는 게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 닭띠 말띠 양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위로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로라고 해드린다 그러면 우선은 올 하반기 때까지만 조심을 하세요. 하지만 제가 조금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음력으로요. 동짓달이라고 하거든요. 동짓달이라고 하면 음력 11월입니다. 그러면 그 11월 동짓날 11월 동짓날부터 우리는 내년 기운의 운기가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년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운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위안을 삼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